우리 남자들이 밤에 굉장히 많이 써요. 그게 정말 북한 사람들은 보고 죽자고 해도 없어요. 진짜 이만큼씩 알아가지고 쓰고 이런 거 보면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북한 남자 북남 박유성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,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한국에서 나서 자란 거 너무 감사해야 되는 게, 북한에서는 이거 진짜 귀하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고 써, 너무 흔하게 써. 진짜 감사한 마음을 좀 가지라고 제가 따끔한 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.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가시죠. 네, 첫 번째로 여러분들, 요즘에는 사실 많이 안 나와요. 왜냐? 이게 철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바로 귤입니다. 귤이 제주도에서는 그냥 썩어서 그냥 넘쳐나잖아요. 근데 북한에는요, 귤 껍데기를 구하려고 해도 사실은 어려워요. 없어요. 왜냐? 귤은 사실은 이게 남방 지방 거다 보니까 못 나오고, 북한에는 또 수출 뭐 다 막혀 있으니까.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먹잖아요. 그리고 이게 북한에서 귤이 얼마나 귀하냐? 큰 잔치가 있을 때요, 귤을 잔치상에다 이렇게 쌓아놓는 걸 해요. 근데 그것도 사실은 몇 개 없어가지고 밑에다는 이제 모형으로 놓고 위에다가 선호알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사진 찍어요. 그리고 이 귤을 한번 먹잖아요. 그리고 껍데기 절대 안 버려요. 아버지들이요, 그 귤향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사온 술에다가 이렇게 담금주 해가지고 1년씩 담갔다가 먹어요. 이 귤이 진짜 귀해요.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서로 선물 주고받았던 두 정상이, 그럴 때 북한에서는 송이버섯,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귀해요. 근데 북한에서 사실 송이버섯보다 더 귀한 게 귤이라니까. 일단 나오질 않잖아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귤 엄청 보내줬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와, 저도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과일 중에 이제 귤인데, 한 박스 넣으면 손가락 여기 노랗게 될 때까지 뜯어 먹거든요. 거의 반 박스를 먹어요. 그게 정말 북한 사람들은 보고 죽자고 해도 없어요. 진짜 너무 귀한 과일 중에 하나예요. 뭐 다른 것도 사실 많이 귀해요. 근데 저는 이제 귤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사람들이 좋아해요. 근데 북한 사람들도 귤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먹을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. 기껏해야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데, 중국도 사실은 남방 지방에서 나오거나 우리나라 귤이 이제 수출되거나 이러는 걸 알고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금값보다 비싼 게 귤이다.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귤을 천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네, 너무 사실 흔하게 먹는 게 귤인 것 같아요. 냉장고에다 처박아놓고 다 썩혀버리고 그런 건 제가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. 저도 이제 북한에서 한국으로 와서 여러분들, 여러분들과 이제 똑같이 생활하잖아요. 저 진짜 부자라고 느낀 게, 사실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꿨던 게 하루 세끼 흰쌀밥 먹는 거. 사실 북한이요, 그 예전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고 하잖아요. 그때 김일성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약한 게 뭔지 아세요? 흰쌀밥에 고깃국에 귀하집에서 사는 나를 만들어주겠습니다. 이게 김일성의 공약이었어요. 그 정도로 북한에서 흰쌀밥 먹는 거, 이게 정말 웬만한 사람들의 중요층이 아니고서는 못 먹거든요. 우리나라 지금 뭐 편의점 가도 백반 널려 있잖아요. 2+1 너무 좋아. 그냥 밥도 잘 안 먹어. 이제 질려가지고 탄수화물이나 해가지고. 저도 이제 그래요. 자본주의 황색 바람에 이게 딱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흰쌀밥 안 먹습니다.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요, 잡곡밥 찾고 뭐 옥수수밥 찾고 이래요. 북한에서 제일 못 먹는 사람들이 먹는 밥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찾는 사람들은 사실 북한에 가서 한 달 동안 체험 좀 하다 와야 돼. 그럼 얼마나 이 흰쌀밥이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아요.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는 밥을 안 먹잖아. 그리고 요만큼씩 먹어. 국정원에 와가지고 사실은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는 이유가, 이제 대한민국에 딱 입국해서 처음으로 접하는 밥, 그 국정원이거든요. 거기서 반찬도 맛있지만 흰쌀밥을 니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. 산처럼 담아와요. 욕심부리느라고. 근데 다 못 먹긴 하죠. 하지만 그 풍요로움과 내가 예전에 못 먹었던 그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.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, 잘 사는 사람들은 완전 반대인 거지. 건강을 위해서 순수한 흰쌀밥을 먹는 게 아니라 거기다 좀 뭘 좀 썩잖아요. 북한에는 거기에 약간은 좀 어려운 사람들. 여러분들 배불러서 그런, 저도 많이 배불러서 옛날 생각하면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요즘 그러고 있다. 풍요롭고 잘 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북한에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쌀이 귀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의 꿈이 밥에 고깃국 먹고 귀하집에 사는 게 꿈이다.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 귀하집 사는 거 좀 어렵지 않나요? 요거는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화도 많이 쓰는 게 뭡니까? 정말 많이 쓰죠. 특히 우리 남자들이 밤에 굉장히 많이 써요. 휴지 많이 쓰잖아요, 그죠? 네. 근데 북한에는요, 이 휴지가 너무 귀해요. 이게 없어가지고 신문지 잘라가지고 볼일 보고 이거 정말 많이 쓰거든요. 부드러운 이 휴지 쓰는 사람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. 그 귀국자나, 귀국자라는 게 이제 일본에서 살다가 이제 북한으로 이제 귀국한 사람들, 귀국자라고, 아니면 화교들, 중국을 넘나드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나오거든요. 근데 북한의 휴지가 진짜 귀해요. 장마당에서 이걸 파는데 이거 정말 잘 사는 사람들만 살 수 있고 되게 비싸요. 그래서 그 똥조이라고 해가지고 휴지를 쓰는 사람들은 다 신문지라던가 아니면 이런 있잖아요, 이런 깍깍한 거. 그래서 북한 사람들 똥꼬가 정말 탄탄하고 든든해요. 훈련이 돼 있거든요. 왜냐하면 없어요, 진짜. 휴지가 없다니까요. 그리고 북한에서는
있는 그 제가 사는 동네에 휴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. 근데 여기 휴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책 공책 만드는 데인데 여기서 나오는 종이가요 오솔이라고 해가지고 옥수수를 싸고 있는 그 오솔이라고 있어요. 그럼 그 겉에 쌓이는 그 껍데기 있잖아요. 그거를 가져다가 그걸로 종이를 만들거든요. 근데 그걸 사람들이 가져다가 닦아요. 얼마나 아프겠어요? 가끔 막 뭐가 밝혀 곤욕을 치르는 거죠. 그거 말고도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 많이 가잖아요. 너무 많이 써 이 휴지를. 뭐 떨어지면 닦고, 그리고 이제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이제 심지어는 뭐 이불 닦거나 이런 손을 닦는 게 아니라 휴지 그 젓가락 숟가락 놓을 때도 이제 그 휴지 깔아놓고 이렇게 놓고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써요 평상시에. 그러다 보니까 이 휴지가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너무나도 흔하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싸잖아요. 그리고 막 집들이 하면 사람들 막 이만큼씩 사오잖아요. 너무 좋거든요 저는.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사가면 너무 훈하니까 사오지 말라고 막 그러대요. 실생활에서 정말 귀하고 아껴 쓰는 게 휴지고,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뭐 이불 닦거나 이런 걸로 잘 상상도 못해요.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냥 매번 빨아 쓸 수 있는 뭐 행주라든지 이런 걸로 닦고 이렇죠. 그래서 특히라도 이제 화장실 갈 때 좀 이걸 좀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특히나 그 변기 같은 데 앉을 때 찢어가지고 아, 또 깨끗해.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라고 또 거기다가 종이를 이렇게 깔아. 그리고 또 거기 앉아서 일 봐. 아, 난 그런 거 보면 조금은 너무나도 낭비벽이 좀 심하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 들어요. 이만큼씩 막 말아가지고 쓰고 이런 거 보면 너무나도 흔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 이제 딱 띄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흔하게 쓰면서 정말 귀한 줄 모르는구나. 개꼰대 같은데. 사실 아끼는 거는 좋은 문화잖아요. 그러니까 휴지도 이렇게 아껴 쓰자 라는 마음으로 약간 공익 광고 같은데. 물티슈 같은 소리 없어요 물티슈. 자 여러분들, 그리고 요거는 좀 그래도 좀 돈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하긴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 손가락에다 번쩍번쩍하는 거 하나씩 끼잖아요. 그래서 목걸이 딱 끼고. 근데 사실 저는 요거 아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제 나이 때 그런 거 딱 했다, 저는 100% 요거 사죄없다라고 그냥 생각합니다. 금반지라든지 금목걸이 이런 거를 흔히 볼 수 있더라고요.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년대 사장님들,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꼭 하나씩 그거 하더라고요. 부의 상징처럼 이렇게 딱 하고 다니는데, 북한에서 사실 금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어요. 정말 드문 게 금 이빨, 금이. 그리고 이제 북한에 요즘에 뭐 많이들 한다는 문화인데 여기 이빨에 조금 금엉 내가지고 생이에다가 여기다 금을 심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 웃을 때 여기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, 그런 게 사실 뭐 정말 잘 사는 사람들, 정말 뭐 트렌드를 아는 애들이 하는 거거든요. 우리나라처럼 막 여기다 두르고 다니고 이거는 상상도 못해. 그러면 이제 속모가 진짜 날아가는 거지. 워낙에 금이 귀하니까. 금값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.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 금 캐려고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 사금이라고 해서 물 흐르는 옆에서 모래 이렇게 뒤져가지고 사금 캐고 그래요. 금이 진짜 비싸거든요. 한국에서도 많이 금이 나잖아요. 근데 북한에서도 금이 나긴 하는데 가격 차이가 좀 다른지 가치 차이가 다른지 북한에서 사람들이 금을 하고 다니는 사람 단 한 번도 못 봤어요. 있다고 해서 사실은 다 숨겨놓거나 집에다 고이 모셔놓지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막 두르고 다니는 문화를 못 봤거든요. 근데 여기 오니까 그러고 다니더라고요. 와 정말 안전하다. 북한 그랬다면 진짜 길 가는 사람 뒤통수 탁 쳐가지고 이제 가져가거나 손모가지 날아가거나 이런 일 났지 그냥 그러면.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이렇게 갔다 하면 꽃제비들이 와가지고 막 가져가줍니다. 네, 조심하세요. 야 요즘에 뭐 아무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. 대한민국 모든 뭐 100% 그냥 필수로 가지고 있는 휴대폰. 북한 사람들이 이 휴대폰 갖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. 지금 뭐 북한 사람들이 휴대폰 많이 쓴다고 하긴 하지만 북한 인구 2,500명에 600만이 지금 쓴다고 하니까 사실은 뭐 한 4명 중에 하나? 그러니까 이 휴대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 약간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느낌?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고 이것도 그렇게 뭐 소수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잖아요. 북한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뭐 약간 중형 세단,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만큼의 부가 사실은 핸드폰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거를 자랑하고 싶어요. 우리나라는 뭐 보면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필요 때문에 들고 다니는데 북한에는 사실 쓸 일이 없지만 앞에다가 이렇게. 예전에 아저씨들이 한국도 많이 했잖아요. 이렇게 딱 하는 느낌.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많이 잃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끈을 해가지고 이제 목에다 걸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, 정말 그냥 뭐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냥 누구나 필수로 다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이 북한에서는 정말 귀한 문화. 그러니까 귀한 거. 집에 가전제품 아무것도 없고 굶어 죽을 상황이 놓여져도 사람들이 요즘에 이 핸드폰을 산다는 거예요. 그 정도로 북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면서도 귀한 게 핸드폰이에요. 그리고 본인이 있다고 해서 사실 이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신사에다가 이걸 등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비싸대요. 그리고 달달이 통신료와 그리고 통화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또 자기가 이제 안 되면 못 내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운영비가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. 산다고 해도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게 북한에서 핸드폰이에요. 근데 우리나라는 웬만한 사람들은 본인의 능력
안에서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핸드폰 문화. 북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많아요. 또 그 안에 있는 것들, 우리는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. 은행 업무, 뭐 소개팅, 뭐 어디 뭐 구글링 뭐 다 하는데, 북한에 사실은 통화 문자 딱 이렇게 제한돼 있잖아요.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냥 게임하거나 이런 게 딱 한정돼 있다 보니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,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온 세계가 모든 사람들과 다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.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이게 사실 제일 북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갖고 싶은 것 중에 1위라고 생각해요. 1위. 예.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으면서 이 소중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들,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시선으로 북한에 살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너무 꼰대 같았죠? 죄송합니다. 그럼 여러분들 꼰대 같았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또 봬요. 안녕히 계세요.